뭐야? 아, 진짜 뿌리파리가 역대급이야. 어디? 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다 뿌리파리 죽은 거야? 이 지금 살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와, 대박! 아니, 앞쪽에 몇 개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 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 몇 마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뿌파우 그 분사해서 약 쳤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 이제 위에서 푸 하고, 그랬지, 그냥. 오, 그러면 이게 뭐 언제 쳤어요? 이게, 한 3일 전? 3일 전? 3일 3 3일 전쯤에? 나도 기억나는데. 3일 전쯤에 제가 쭉 뿌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일 전쯤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중컵이잖아요? 이중컵 이 사이에다가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줘봤어. 뭘 넣어줘요? 그 뿌리 뿌파아웃을 여기다 바로 한번 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점용관수를 하는 이유가 이 뿌리파리들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다 쏘면은 얘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 근데 저렇게 많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와, 진짜 대박. 지금 청님이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주면서 지금 하나하나 다 그러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한 30%? 10개 중에 3개는 있어. 세 개가 그렇게 뿌리파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개체수가 밀도가 많잖아. 응. 뭐좀 작은 거는 3, 4마리, 보통 한 7마리, 8마리 막 이렇게 정도? 근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제가 얘를, 이중컵을 만들 때는 여름철에 무름 방지용으로 일단 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건데, 얘 뿌파 아웃하고 완전 찰떡궁합으로 뿌리파리 박멸하는데, 장난이 아닌데요? 되게 장난해. 너도 깜짝 놀랐어. 너무 징그러워. 징그럽네. 내가 어제 그 해준 거는 사진을 다 찍어놨었잖아. 근데 어제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오늘 또 지금 계속 그러니까. 발견이 되네. 지금 물 중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몇 프로나 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물 중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청님이 주는 방식은 물을 위에다 조금 주고 여기다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씩 자주 주라고 그래. 자, 조금씩 자주. 그리고 물이 좀 마른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습기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 있는 애 한번 열어볼래요? 여기? 그러니까 얘는 없네. 얘는 없네. 지금 걔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물렸어요. 아니요, 저기 한 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저기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떤가? 얘는 없는 것 같아. 흙만 조금 있고, 또 얘도 베리로즈 초이인데요? 얘 자리에도. 그러니까 얘는 직접 봐야 되겠는데? 직접 봐야 되겠다. 흙인지, 뿌리파리인지. 자, 여기는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다 뭐.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뿌리파리를 잡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멍님이 어제 오늘부터 제가 무짐해서 엄청 많이 저기 그러니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이 컵으로 보면은 제가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인데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끔찍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모든 애들한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에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던 방법 그대로 할게요. 뭐, 다를 것도 하나도 없이. 일단 뿌파아웃을 쓰기 전에 흔들어서 쓰시고요. 얘가 층이 분리가 돼요. 천연물질이라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뜨고 막 이러고, 위에 약간 기름 같은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물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 이거 전동 분무기를 제가 이걸 쓰는 게 뭐냐면, 애들 돌아다니다가 아예 뿌리파리 날아다니면 그 자리에서 막 이제 에프킬라 바로바로 쏘듯이 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얘 깨진 거 어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1리터 기준이에요. 얘가 1리터 들어가거든요. 그럼 1리터면 다 들어가나요, 통에? 제 기억으로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얘가 1리터 통이에요, 원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어머, 1리터가 좀 어머. 다안 된다. 조금 안 된다. 1리터 통이 아니구나. 그럼 나 1리터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0.5. 0.71리터인데. 이라이, 통이 이라니. 작네? 오늘 처음 알았네, 또. 아, 참. 그리고 나서 이제 1리터 기준 1리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해충이 발생을 한 거니까, 해충이 발생을 한 거니까, 물의 400배 희석이니까, 1리터니까 3ml. 그러니까 1리터에 1리터에 2.5죠. 2.5. 그죠? 이제 네. 400배니까 2.5를 갖다 해줘야 되네. 400배 희석이라고 한 2.5. 2.5면은 여기까지가 2.5예요. 주사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2.5거든요. 그러면 2.5를 쭉 당겨서 보면은 약 색깔은 이 색이에요. 약간 좀 기분 나쁜 색. 왠지 마녀가 조제할 것 같은 그런 색깔. 이런 색깔이고요. 얘가 뚜껑으로 해 뚜껑으로 해 봤을 때 한 뚜껑이네. 아, 한 뚜껑. 한 뚜껑도 안 되는데? 한 뚜껑 조금 안 되지만 더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얘가 천연물질이라 뭐 그렇게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씻어서 넣으려고. 나는 아끼고 있어요. 아끼고 있어요.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되게 좋아요. 진짜. 그냥 약간 방향제 같은 느낌? 방향제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천연의, 그런 천연 재료들을 써서 그래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그냥 넣었습니다. 옆에 흘린 물들이 이거 어쩔 것이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근데 흔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요. 나 그냥 썼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미스트처럼 이렇게 썼는데 여기 넣을 때요 살짝 줄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줬느냐면 흙에다 뿌려야 되니까 여기다 바로 구멍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줬어요. 저명관수 하듯이. 그랬더니 이 약 때문에 애들이 죽었나 봐. 제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넣어줬죠. 그랬더니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본래 있었어요. 물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에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이 그렇게, 그리고 위에도 한 번씩 뿌려주고 잎사귀에다? 이렇게 해서 미스트로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애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중컵이 구름 면에서,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뿌리 쪽으로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이 잎 쪽으로도 좀 뿌려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면 관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빅하드라든가 이런 애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그때 좀 잘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흙을 다 적시는 것보다 이 뿌리파리가 요 밑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그렇게 죽어서 쏟아져 있는 걸 보면, 얘들이 그거 먹자고 밑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 우리 뿌파오 먹, 우리 한번 즐겨볼까? 막 이러다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밑에 살던 애들이 밑에 와서 후두둑 죽은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이 구멍 찾아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저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뭐 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것도 해줬잖아요. 이거. 예. 그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흙에다가 화분 하나당 이 뒤쪽 숟가락으로 해서 요만큼씩 해서 넣어서 주라고. 총진싹.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은 성충만 죽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총진싹하고 뿌파웃 두 개. 아니야. 아닌가? 이건 뿌파웃 탓이에요. 왜 그러냐면 총진싹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 백강균하고 또 하나 균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실러스라고 읽어야 될 것 같거든요. 쿠스타키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 쿠스타키라고 저희가 읽는 게 정확한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암튼 그 균하고 백강균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유충. 그 구데기 같은 애들 몸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없어. 이거 넣은 지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뽀파 아웃이 바로 성충들을 죽인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거 여기 보면요 다 성충들이 죽어 있잖아요. 내려놓고 볼게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성충들이 다 죽어 있지 유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화분에 있었던 거 그냥 화분만 뺐을 뿐인데 지금 화분만, 이렇게 된 거잖아. 화분만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강력하게 애들한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얘들이 죽어서 내렸다.
라고 얘기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를 낳았던 것 같아. 아. 그러다가 죽은 거지. 그러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뿌리파리는 근본적으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쪽에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뿌리는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그 총진상 넣는 것도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물 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이 그 화분 밑에 그 화이트 화분 밑에 다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물 주다가 여기 이게 요런 데에서 막 날아다니더라고. 그죠? 내가 그래서 제가 이 전동 분무기를 쓰는 게 왜 그러냐면 F킬러처럼 가져다니는 거예요. 항상 애들 할 때 그래서 그런 애 나타나면 바로 그냥 쏴주는 거예요. 이게. 아, 물 주다가 날아다니면 갑자기 쏴. 그렇게 이렇게 쏴주는 거고, 그런 애들은 또 이렇게 멍팟에 해놓은 애들은 그 구멍에다가 제가 넣고서 얘를 한 번 더 분사를 해준 거죠. 아, 예. 그 야 확실하게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요거 총진싹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총진싹은 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이게 다 흙이에요. 규저토. 흙이에요. 왜냐면 흙 안에 얘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미생물을 그대로 이 흙 속으로 옮겨주니까 뒷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흙 안에다.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주는 거예요. 우분 섞듯이 그렇게 해서 비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얘들도 일종의 세균이잖아요. 그럼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알을 낳으면, 우리가 이제 물을 주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구데기들을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구데기 죽이는 용도예요. 그리고 얘는 성충을 죽이는 용도인 거죠.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한데, 오늘 저거 보니까. 오늘 진짜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 그럼 뽀파웃이 뭔가 효과가 제대로 있네요. 그런 게 뽀파웃이 제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와. 오늘 또 아는 건 뭐냐면, 얘가 위에 살지 않고 뿌리파리는 밑에 산다는 거. 그러게요. 밑에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 커피 오는 게 역할을 크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예. 단순히 여름에 그 물만 줘서 과습으로 보내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뿌리파리에도 탕진, 소탕하는, 그래, 소탕하는 그런 게 돼버렸네. 일거양득. 그렇지, 일타 2피. 그렇지, 일타 쌍피. 일타 쌍피. 오, 좋다. 이번에 아주 뿌리파리, 진짜 뿌리 아웃, 뿌파 아웃, 어떤 분이 뿌리 아웃 해가지고 나도 자꾸 뿌리 아웃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뭐 속은 시원해, 솔직히. 솔직히 눈에서 죽는 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눈에서 죽는 게 보이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한데? 아주 기가 막힌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배짱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신 분들 많으시죠?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도 구멍에 대고 한번 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뿌리파리 시원하게 죽어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님이 3일 전에 했으니까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렇죠, 물 주면서 확인하시는 거지. 자, 오늘 영상이 되게 짧다. 짧네. 짧으면 또 뭘 해야 되지? 우리 배짱님들을 위해서 또 꽃 구경 시켜드려야 되지. 그렇지. 여기까지 본론이고요. 우리 꽃 구경합시다. 이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온 김에 구경합시다. 네. 자, 꽃 구경 타임. 별짓을 다 한다. 자, 얘는요, 리사 하딘이라고 하는 스텔라예요. 리사 하딘이고요. 스텔라? 스텔라예요. 스텔라잖아요. 스텔라고, 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상상진. 아네? 오! 모든 어떤, 뭐, 저기, 제라늄은, 이렇게 보면은. 아니야, 내 상상이 만든 게 아니라 상상님 나한테 줬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이건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해.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뒤에도 또 비슷한 덩어리인데 틀리죠. 거의 크기도 똑같고, 그렇지만 얘는 스텔라고요. 얘는 그냥 그 조날 계열이죠. 조날 계열. 이름은 모네 7입니다. 얘도 이쁘죠. 얘도 꽃대 많이 달고 있는데, 자, 가위. 자, 꺼내십시오. 가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꽃대 좀 잘라주십시오. 얘요? 잘라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미니뽕이라고 하는. 뭐? 미니뽕. 니뽕?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그럴 줄 알았어. 미니뽕이 누구냐면요. 네. 킵장제라예요. 아~ 킵장제라가 만든 파종이에요. 예쁘다. 예쁘죠? 아, 막 그, 똑같이 스텔라인데 얘가 색이 더 진해요. 색이 더 진하고.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없다고 얼마 전에 여기서 가지 하나 떼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어우 좋은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짱짱하니 볼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수영 자체가 예뻐요. 수영 자체가 예쁘고 그리고 입도 예뻐요. 진한색. 그러게요. 진한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휘어진 건요. 얘들이 옆에 있는 빛을 조금 더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졌고요. 그 옆에. 얘 같은 경우가 노비타 클래식 블랙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그 좀 전에 한 석 달 전쯤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갈인데 약간 그 아주 귀티 나는. 아주 귀티 나는. 그런데 색이 처음에는 이렇게 거의 블랙하고 레드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렇게 핑크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또 꽃대를 또 물고 있고. 근데 되게 멋있네요. 예, 멋있어요. 예뻐요. 여기 있는 애들 예뻐요. 제 모주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얘는 로코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러시아제라예요. 자, 제가 러시아제라 많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소개 안 해드렸지요. 그러게요.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엔 약간 밀필드 로즈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밀필드 로즈라고 하기엔 저 안쪽에 좀 점이 좀 있고 그런데 거의 흡사한 느낌? 거의 이제 보니까 고기서 고기? 라는 느낌도 있어요. 얘는 수영이 예쁘네요. 잘 잡혀 있어요. 잘 잡혀 있네요. 잘 잡혀 있어요. 아주. 자, 그리고 저 안쪽에 또 보면은, 또 여기 있는 얘는 아직 프리센스 수완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아직 꽃이 안 폈고요. 근데 입만 이렇게 뭐 이렇게 커져요. 입만 커지면서 그러면서 또 꽃이 또 커져요. 연꽃잎처럼. 연꽃잎처럼. 아니 그런데 곧 꽃필 준비들이 다 끝났어요. 예, 곧 꽃핍니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잎 큰 거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꽃 오콜드 쉘드예요. 여기 따줄까요? 따주세요. 제가 이 오콜드 쉘드를 그때 초창기에 예. 막 그때 얘를 사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작년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원 작업하느라고 막 가지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결국 죽이고 이거 누가 줬어? 그래서 결국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요. 얘가 이름이 세레스트 줄리아인데요. 세레스트 줄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또 폈습니다. 한때는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했는지 한 송이 막 이런 식으로 피다가 다시 또 완보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지금 크고 있고요. 완전 예쁘네요. 완전 예쁘죠? 그리고 완전 예쁘네. 또 있어요.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아침에 우리 영상 찍었잖아요. 로즈버드계. 그럼 소개되네. 근데 그때 제가 꽃이 안 핀 거 저쪽에 있는 애를 소개를 해드렸어. 그런데 아까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스럽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아주 독특한 아이거든요. 얘가 독특한 애인데. 꽃이 좀 렌타이키라고 하는 애예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일본 기모노 같은 느낌의 기모노 같은 그런 녹색의 꽃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거든요. 근데 얘가 겨울에는 오히려 꽃이 잘 피다가 봄 되니까 잘 안 피고 이제서야 또 한번 꽃이 피는 거예요. 꽃 보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꽃이더라고요. 얘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죠?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언뜻 보면 약간 징그럽게 생겼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징그럽진 않고요. 진짜 기모노 느낌이에요.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얘는 골드립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얘도 보면은 안에 얘도 많이 죽어있다. 얘도 많이 죽어있어. 그 뿌리파리? 그러네. 얘도 많이 죽어있네. 얘도 많이 죽어있네. 그렇네. 얘도 물 한번 열어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얘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얘 이름이 시크릿 러브. 얘도 하나 꽃대 하나 잘라줘야 되겠다. 꽃대 하나 잘라주세요. 꽃대 하나 자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얘도 잘라요? 어디요? 걔도 잘라주세요. 네. 세상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연두연두해서 너무 이쁜데요. 그렇죠. 얘도 볼게요. 얘는 뭐지? 얘는 이름이 빌스잼. 빌스잼이 개별적으로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빌스잼도 정말 동그란 볼을 이루는 애인데요. 얘가 꽃 색깔이 참 예쁘거든요. 얘가 예쁘거든요. 거기도 자를 게 있어요? 안 자르려고. 안 자르려고? 여기 하얀색 화이트킹도 있네요.
화이트 킹도 여기 있고요. 쟤도 좀 안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겼나? 설마 있겠어? 얘는? 있네, 여기 또. 에이. 어디가? 이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있잖아요, 교단이잖아. 아닙니다. 그냥 흙입니다. 흙이에요. 아유, 난 또 깜짝 놀랐네. 그렇게 생긴 벌레가 또 있나 해서. 아닙니다. 흙이에요. 얘가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얼마 전에 고수님이 갖다 주신 애거든요. 이거? 예. 사우스 아프리카. 맞지? 사우스 아프리카. 꽃이 정말 빨갛고 예쁘죠? 아니, 빨간 게 아니라 약간. 주황빛이 주황빛? 있는데. 주황빛이 그러니까 밝은 빨강이지. 밝은 빨강. 예. 뭐 거기도 있어요? 아니에요. 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데이비드 존이고요. 아이고, 얘도 꽃대 하나 잘라 줘야 되겠다. 근데 오. 꼭 잘라야 되겠어요, 얘는? 안 그러게 꼭 잘라야 돼. 그거 밑에 있는 그건 잘라야 되겠다. 그것만 자를게요. 얘 밑에다 내려놓고 봐야지. 위에서 보기에는 좀 아깝다. 사랑스럽게 생겼다. 진짜 사랑스럽게 생겼다. 일단은 수영이 이쁘면 일단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 네. 자, 그리고 아이고. 엠마 프롱 벵츠보가 저기 공중뿌리가 생겨서 담궈놨는데 진짜 3일 만에 또 나왔어. 와, 좀 많이 나오네. 야,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요즘 뿌리 이거 유난히 잘 나오더라고요. 공중뿌리가 시기가 아직은 봄이라서 그런가 봐요. 얘도 그렇고 이 옆에 있는 애도 그렇고 얘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자, 이 밑에 아유 예쁜 메리미. 메리미 그때 러시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 제라늄처럼 생겼지만 한국 K 제라늄에 속하는 아이예요. 그래요? 네. K가 잘 안 보이는데? 그치? 그렇지만 얘기했잖아. 메리미. 러시아 사람 둘이 와가지고 나왔다고. 메리미? 메리미인데,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반겹꽃꽃에 속할 거예요. 이 꽃장 수가 겹꽃까지 되지는 않는데 꽃이 예뻐요. 예쁘고. 탐스럽게 피고 많이 피고 그래서 얘는 마치 꽃다발 청혼할 때 쓰는 꽃다발 같아서 메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 왜요? 걘 또? 어머 세상에 예쁘게 생긴 애가 나오네. 해나 훌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거 훌다님이 만든 거. 훌다님이 만든 건데 물이 비었구나. 물이 비었네. 근데 지금 여기 지고 있는데요. 얘가 또 한 볼하고 짱짱하고 다른 것보다 해나훌다의 장점은요 꽃이 진짜 오래 가요. 3개월 넘게 가는 것 같아. 진짜 오래 가요. 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많지 않다는 거. 이게 단점이지요. 단점이지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애도 얘가 라랑로사. 근데 다 지고 있네. 얘 잘라줘야 되겠다. 다 잘라줘야 되겠다. 얘는 괜찮아요. 얘 예쁜데. 걔는 그 옆에 있는 애 걔만 걔만 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번 쭉 한번 둘러봤고요. 와, 오늘 뿌리파리 때문에 행복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너무 좋다. 아유, 자. 그때마다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는데. 놀랬어. 콧구멍 들어가고. 자, 뽀파 아웃 기억해 두셨다가 아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올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아닌가? 내일 아닌가? 잠깐 이게 금요일 날 나갈 거야. 그러면 저희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올게요. 아니다. 일요일 날 2시 라방에서 만나요.